오늘은 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가 시간을 따라 나타나는 신약 교회의 일곱 개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는 AD 100년까지의 교회. 서머나 교회는 313년까지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 538년까지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1517년 종교 개혁까지의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는 1798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1844년까지. 라오디게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계시록에는 이 일곱 개의 교회가 일곱 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일곱 인을 우리가 기존의 해석은 일곱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인을 이 일곱 개의 교회와 이렇게 짝이 되는 시대의 사건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사건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에는 뭐가 있냐면 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있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있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있고, 말은 이렇게 네 마리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즉 환난 당한 사람들의 신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 징조가 있고요.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것을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기존의 해석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할 때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일곱 인을 일곱 교회와 짝으로 보면 일곱 인이 일곱 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개의 시대. 그러면 흰 말은 에베소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붉은 말은 서머나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버가모 검정 말은 버가모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 청황색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하는 그 사건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예요? 지금 적용하는 게 예수님 재림 때에다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 빼놓고는 두아디라 교회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즉 두아디라 교회의 맨 끝머리가 예수님 재림이고, 그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그 해석으로는 그것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시라고 하는 것은 7.5일입니다. 한 시가 15일이에요. 한 시가. 그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1일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 계산법인데, 이거는 한 시는 15일이고, 그것을 2로 나누면 7.5일이에요, 반시가. 그래서 이게 7.5일, 왜 이렇게 7.5일 고요하더라,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사건에 집착을 하냐면, 이것을 일곱째 인의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계시록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바로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곱 나팔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곱 인을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을 일곱 나팔이라고 하면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 돼가지고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곱 나팔은 신약시대 전반에 일컬어서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붕괴 또 마지막 때의 그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일어난 어떤 심판 신약시대 전반에 이렇게 해서 걸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 나팔 일곱 나팔을 로마 제국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나팔까지는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서로마의 멸망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동로마의 멸망에다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이 적용되는 시기가 어느 때냐면 서로마가 멸망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신약시대에 예, 거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그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마 제국이 BC 400, 아니 BC라, AD 457년에 이제 그 먹혔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 신약의 역사를 2000년대라고 한다면 그 신약시대 전 신약시대의 초반부터 이 나팔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년부터 시작하죠? 라오디게아는 1844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시기에다가 적용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에 AD 400년부터 400년대, 즉 5세기에서부터 적용되는 이 일곱 나팔의 사건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있는 그 시점을 맡고 있는데 일곱 나팔은 5세기에서부터 400몇 년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 붕괴하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이 시간적으로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에서 빼버리고 나니까 일곱 번째 인의 내용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일곱 인을 일곱 교의와 짝을 맞춰놓고 일곱 인을 시간적으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인이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곱 개의 챕터, 일곱 개의 장, 책의 내용이 일곱 개란 말이에요. 책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곱 개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대로부터 벗어나버리면 일곱 번째 인 속에 바로 일곱 나팔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일곱 교위다 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곱 나팔은 절대로 일곱 번째 교위에다가 저기 일곱 번째 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내용만 일곱 번째 인 속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다는 사건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니까 하늘이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여행을 할때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 일주일 걸리는 기간이 바로 이 반시를 말한다. 근데 사실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지 일주일 7.5일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언적인 어떤 시간은 정확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뭐 7일이나 7.5일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늘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일주일간 여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맞질 않아요. 그다음에 정말로
그 계시록의 정신에 맞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동했다. 보좌를 이동했다.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 땅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하늘에 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 내려온 그 행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그 행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하늘이 반시 동안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곱 인의 내용으로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곱 인을 일곱 시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가 고요하더니를 일곱 인을 시간적으로 묶어놓으면 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것이 예언적 시간이든가 예언적 시간 즉 그 일곱 인의 내용이 드는 걸 말해요. 예언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다 묶어놓지 않고 이것을 일곱 개의 챕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계시록의 본론인데 그 중에 일곱 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장이 일곱 개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 일곱 개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개의 그 장의 내용이 뭐냐? 그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나타나는 징조들. 재림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환란이 있겠고 그 환란 후에 즉 새가 어두워지면 재림 징조가 있고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일곱 인의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다. 즉 일곱 인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하는 재림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징조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그런 사건들을 순서로 시간적으로 엮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먼저 전쟁이 있고 두 번째 기근이 있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네 개의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맞춰놓으면 이건 절대로 그건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예. 두서 없이 이제 일어나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에까지는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재림 징조예요.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라고 말한 그것들이에요. 그거는 절대 시간의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진과 기근과 난리는 동시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지 먼저 첫째 인을 뗄 때 뭐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가 붉은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섯 개의 인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재림 징조를 말하는 거고 제7장, 챕터 7, 제7장에는 제목이 뭐냐면 바로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그 나팔이에요. 그 나팔. 그 나팔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그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하늘이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가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을 보여주는 그 계시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동안 고요하더니 잠깐 동안 정적이 있더니 그 말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무슨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의미를 둔다면 어떤 거냐.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일곱 나팔인데 그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 잠깐 폭풍 전야의 정적을 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될 때 너무나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인을 시간이 아니라 일곱 개의 챕터, 일곱 개의 주제로 말한다면 여섯 개까지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재림 징조에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곱 번째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재앙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이렇게 하나의 그 일곱 인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계시록의 본론이 되고. 일곱 교인은 뭐냐? 이 책의 머리끌이에요. 일곱 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본론인데 그 본론이 있기 전에 일곱 교회에만 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이라 이 말이에요. 인사말. 자,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 재림 징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싸우겠고 그랬죠. 아까 일곱 개 일곱 인에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났다고 그랬죠. 서로 죽이기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했죠.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을 한다.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1절. 최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기근과 온역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인이 검정말이에요. 검정말. 이 검정말은 세 번째 인에는 그때 밀과 보리를 되어보니까 밀과 보리가 값이 엄청 비싸요. 여기 아까 그 세 번째 인을 보면 밀과 보리가 값이 비싸. 이건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검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망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예, 패스트 같은 전염병을. 여기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12절 예. 이 모든 일 전에 예.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예. 임금들과 관장들과 앞에 끌려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계시록 6장 9절 즉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 예. 다섯 번째 인을 한번 보세요. 예. 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예. 예, 제단 아래에 있어 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나오니까 계시록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기근이 있겠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 얘기됐어요. 이게 인의 순서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 24장 29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29절 예. 여기 있다. 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다섯 번째 인은 성도들의 환난을 말하는 거죠. 예. 환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성도들의 환난을 말하는데 환난 후에 즉시 뭐가 나타나요? 달이
시간 후에 예. 혹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예.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재림징조죠. 재림징조. 그런데 계시록 6장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이 환란이라고 한다면 여섯 번째 인이 바로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이 계시록 6장 여섯 번째 인이 바로 12절 6장 12절에 보면 바로 여기서 재림 징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그 내용이 계시록 6장의 일곱 인의 내용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얘기가 네.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 징조의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인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절대로 그것들을 순서적으로 나눈 건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는 전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전염병이 울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시대가 지나면 환란이 있고 어느 시대가 지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약시대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했고 그런 몇 개의 주제가 있었을 네.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일곱 개의 계시록의 일곱 인은 일곱 개의 챕터 일곱 개의 장을 말하는 거고 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으로 나눠버리고 시간과 상관이 없다면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예. 일곱 나팔이. 그 일곱 나팔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이 이렇게 일곱 인으로 된 책인데 일곱 개의 장으로 된 책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같은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일곱 번째 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심판. 그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을 이렇게 계시하기 전에 폭풍 전야의 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 자, 일곱 인이 일곱 교의와 일곱 교의의 순서와 짝이 돼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곱 개의 챕터를 말하게 되면 바로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을 일곱 나팔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일곱 인이 시간으로 자유롭게 되면 일곱째 인이 언제 떼어지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일곱째 인이 언제 떼어지느냐 그 내용일 뿐이지 그것이 언제 떼어지느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일곱 개의 인으로 된 책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계시록의 본론이에요. 일곱 인.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인 중에서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에요. 이게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교의는 이게 책의 일곱 교의. 일곱 교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인 본론인 일곱 인이 있기 전에 인사말.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첨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3단계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죄, 자, 정결케 되는 3단계.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3단계.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3단계의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정결. 자, 정결케 되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이 정결케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런 데서 잠들면 안 돼요. 예.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늘이 정결케 해주는 거. 두 번째는 땅이 정결케 해주는 게 아니라 성소가 정결케 해주는 단계예요. 성소. 두 번째는 땅이 정결케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하늘이 정결케 해주는 과정도 두 개의 단계가 있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도 두 개의 단계가 있고,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도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여섯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이 정결케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정결케 돼요? 땅이에요? 땅 아니? 성소예요, 성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소. 첫 번째는 하늘이 정결케 되고,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케 되고, 세 번째가 땅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의 경륜의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 지구의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까? 김유숙 집사 어떻게 생각해?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 지구의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하늘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하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내쫓겼죠. 힘으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내쫓긴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죽이시지 않고 뭘 했냐면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알게 하려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만드셨다. 인자를 만드실 때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바로 이 아담 창조, 인간 창조에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통치하셔요? 말씀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공격한 거예요. 말씀은 진리죠? 사단은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즉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자, 진실하고 진리하고 이 거짓말 하는 사람과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 생각하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 아닌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로 진리, 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말로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람이 순종할 수 없다. 피조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에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동조했습니다. 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같은 이렇게 머리 좋고 자유로운 천사들이 그 율법 없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왜 우리 두셨는가? 알아서 잘할 텐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를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하늘 천사들 3분의 1이 넘어갔습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의심이 있고 어떤 회의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바로 인간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창조는 천사보다 못하게 짓는 거예요. 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순종이 너무나 쉬워가지고 그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너보다 못한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이 너희들은 노예를 만든다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율법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네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순종을 통해서 천사보다 더 나은 곳까지 자라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통치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 인간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장에 한 번의 말씀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 하늘과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들이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왜 저렇게 혹시 사단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단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는 또 다른 사단이 또 나타나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진짜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죽이지 않고 바로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다. 이것은 바로 사단에 의하여 시작된 하늘 전쟁으로 인해서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세상을 온 하늘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바로 빛이 되는 걸 봤어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과가 아름다웠습니까? 보기 흉한 것이었어요. 깊은 흑암, 깊은 혼돈,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공허는 충만해지고 깊은 흑암은 밝은 빛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갈 때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변했을까요? 더 추하게 변했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순종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 위에 두 개를 순종하면 더 큰 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 순종하고 두 개 순종하고 세 개를 순종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복을 받을까요? 더 어두워질까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지게 되는 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섯 번째 계속해서 순종하니까 이 땅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나무로 창조되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였어요.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에 순종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느냐? 말씀에서 떠나고 떠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1단계 순종, 2단계 순종, 3단계 순종,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천국이 돼갔죠. 궁극의 7번째 날에는 뭐가 됐어요? 안식이 이런 거예요. 안식.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할수록 천국에 되는 거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뭐가 뭐에 도달하게 돼요?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혼란하게 될까요? 이 순종에서 떠나고 떠나면 저쪽 혼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순종에 순종을 더하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 혼돈, 공허, 어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바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안식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순종을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이르게 되냐면 안식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엿새 동안이었냐? 그때 인간이 없었거든요. 인간이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단위는 이 6일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면 천사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인간 이전의 존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전의 존재, 예, 인간 이전의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6일이라고 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교육의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단위는 이 지구와 관련돼서는 넷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하루가 정해져요. 근데 하루는 이미 넷째 날 되기 전부터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하루는 인간의 하루가 아니라 천사들의 하루였어요. 천사들의 단위를 기준으로 이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아름다워지고 순종했더니 향기로워지고 어느 때 향기로워졌어요? 향기가 어느 때 나왔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더해지고 그 말씀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꽃이 확 피면서 온 세상이 갑자기 꽃천지가 되면서 그 꽃들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향기를 확 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합리화, 그 정당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서 자, 이 하늘 전쟁은 바로 여기서 전쟁이 있었고 여기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인간의 범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단은 내어 쫓겼는데 인간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전쟁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네. 예수님이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성과 신성. 예,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는 아담이 범죄 전에 있었던 그 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천사의 입을 막으려고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인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보다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단계 전쟁, 2단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긴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늘 천사들이 그걸 다 봤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이는 사단의 진실, 그 벗겨진 가면을,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보고 아,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하늘 천사들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자,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네. 계시록 12장이요. 자. 12장.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여기서 사단이 땅으로 내어쫓기는데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쫓겼지만 하늘을 가지 못하지만 이런 우주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딴 데는 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자기가 죄로 유혹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구로만 완전히 이 거주가 제한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된 것이에요. 땅으로 내쫓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시구 서에 안전하는 데 전에 자,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완전히 내어쫓겼는데 실제로 내어쫓기 시작한 건 전쟁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전쟁이 있던 거예요. 2단계 전쟁. 즉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어린아이로 왔을 때 유혹하려고 했지만 유혹하지 못하고 그때도 지고 또 지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졌을 때 여기서부터 사단이 내어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어쫓긴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쫓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에서 어디가 정결케 됐냐면 하늘이 정결케 된 거예요. 이제 하늘이 죄로부터 정결케 됐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죄와 의가 의의 세력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케 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시대에 여기서부터 일곱 나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결케 되어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있게 되면 누가 다치냐면 의로운 세력부터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결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은 바로 용이죠, 용. 이 용은 옛 뱀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나타낸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즉 사단의 나라가 커다랗게 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용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 개의 나팔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나라의 분규를 말하는 거예요. 분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의 그 나팔은 네 나팔이 동로마가 무너지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두 나팔 또 여섯 번째까지 그 자, 네 나팔이 하나 둘 셋인데 네 나팔이 이 서로마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나팔이 동로마가 무너지는 걸 말해서 여섯 개의 나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이 로마 제국의 붕괴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하늘이 정결케 되는 데 있어요. 먼저 하늘이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하늘을 피해를 주었던 그 용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늘 성소가 계시됐어요. 그 성소에 이제 죄인들이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죄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가라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지도. 그래서 성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가라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성소 안에 그 성소를 먼저 정결케 하지 않으면 즉 성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이 바로 그 심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 하늘 성소에서 이제 그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언제부터 있냐면 1844년까지 있어요. 1844년부터 이게 지성소 시대고 앞에가 성소 시대예요. 자, 먼저 성소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시대. 이게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그 2단계를 통해서 성소가 정결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정결케 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먼저 성소가 정결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을 정결케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왕노를 하게 되죠. 그때
그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2단계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1000년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림이에요.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고 이 모든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이 완전히 불로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부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자, 잘 보세요.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3단계. 3단계. 첫 번째는 하늘 정결케 되고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케 되고 세 번째는 땅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케 되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늘이 정결케 됐으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땅에 일곱 재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심판에 의해서 이 악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 법적인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이 땅에 무슨 일이냐면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이 나와요.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이제 악인들을 정리하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는 일곱 인과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인데 일곱 인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된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곱 개의 챕터 계시록의 일곱 개의 장을 말하는 거고 일곱 번째의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잘 공부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